작년 거의 한 5월 말, 6월 뭐 그때부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운영한 지 한 9개월, 8개월 됐는데 어쨌든 좀 최고 수익률은 네. 네, 지금 세 자리가 넘었습니다. 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3월 10일 금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도훈입니다. 아, 네, 하락했습니다. 예, 하락했고요. 하락의 폭이 꽤 컸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2% 넘게 하락했는데 초반에는 뭐 최근 며칠 사이에 늘 그랬듯이 눈치를 보는 시장이 쭉 이어지다가 이제 오전 들어서면서 이제 가상화폐 시장 관련한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시장을 덮치면서 주가는 장중 오후장 내내 하락폭이 계속해서 커지면서 거의 저점 부근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무서워서 박스권에 들어가셨다고요? 더 사셨다고요? 시장이 추가적으로 하락을 할 것에 대한 이야기도 지금 쭉 올려주고 계신데 부디 이런 안 좋은 이슈가 더 확산되지 않게 좀 마무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저는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뭐 제가 바란다고 해서 이루어지진 않겠지만 부디 그러하기를 소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왜 이렇게 시장이 어제 밤 사이에는 크게 하락을 했는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심층 인터뷰는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남우 교수와 함께 최근 있었던 일련의 이슈들 그리고 중요한 올해 우리 이남우 교수님이 바라보고 있는 기업들 또 10가지를 소개를 해 주신다고 합니다. 어떤 기업이 또 나오게 될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월가의 소식은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몰 빅숏. 비트코인 시장이 안정을 찾았다고요? 네. 제가 불공을 드리면 되나요? 줍줍의 시작이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 우려에 지금 빅슛이 온다라는 글도 올라오고 있는데 자 어제 시장의 하락은 사실 이제 어제 뭐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좀 고용 시장이 다소 진정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데이터가 나오기도 했고요. 그리고 오늘 밤에 이제 또 발표가 되는 보고서 고용 보고서 내용을 앞두면서 약간 시장은 눈치를 보기는 했어요. 근데 이제 개장 전 발표됐었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에 그 새로 신규 실업수당을 청구를 한 사람이 2만 1000명 증가를 했다. 21만 1000건으로 나왔다. 이러면서 그만큼 이제 저 실업했어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합니다. 라는 사람이 는 것은 노동시장의 과열이 조금 식었다. 라는 시그널로 해석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반은 조금 초록불을 켜긴 했는데 그 후에는 시장 분위기가 바로 안 좋아지는 상황이 연출이 됐습니다.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했는데요. 다우지수가 1.66% 하락, S&P 500 지수가 1.85% 하락. 그래도 여전히 3,900선 위에 있습니다. 3,918선이고요. 나스닥 지수는 2.05% 하락하면서 11,338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뭐 20만 건 안팎의 수치를 두고 얘기했을 때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굉장히 낮은 수준이기는 하지만 그나마 그동안 이제 감소세가 이어졌음을 감안해 봤을 때는 감소세는 일단 피했다. 조금 증가를 했다라는 것에 시장은 안도를 하는 분위기. 참 실업자가 늘어나는데 이걸 안도한다라는 게 참 그렇죠. 어쨌든 그 공격적인 긴축을 조금 워워 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계속해서 고용 관련한 데이터를 보면서 시장은 긴장을 늦추지 않은 그런 시장 분위기가 연출이 됐는데 갑자기 약세의 움직임으로 확연하게 시장이 뒤집히게 된 계기는 주로 그 스타트업을 고객으로 둔 SVB 파이낸셜이
채권 판매에 따른 손실을 메우고자 22억 5천만 달러의 자금 조달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역대급 금리 인상이 나타나고 있고 또 채권 가치가 급락한 데 따른 이러한 결과가 초래가 됐는데 향후 이제 스타트업 기업들이 자금 조달이 좀 어려워질 수 있음을 방증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죠. 그래서 SVB 파이낸셜의 주가가 장중 60% 넘게 폭락을 했고요. 그리고 가상자산 전문은행인 실버게이트 재정난 탓에 좀 청산을 선언한 직후에 이런 소식이 또 더불어서 나오면서 충격이 더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지금 가상자산 업계는 주요 거래소인 FTX 사태 그 파산 보호를 신청한 이후에 위기감이 계속해서 휩싸여 있는 상황인데요. 실버게이트는 FTX, 코인베이스, 크립토닷컴, 제미니 이런 곳과 거래하면서 가상자산을 달러화나 혹은 유로화 등으로 바꿔서 보관하는 서비스를 제공을 했었죠. 근데 큰 손으로 불렸던 그 FTX가 붕괴하면서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졌고 결국엔 뱅크런 사태를 겪으면서 파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실버게이트 주가도 어젯밤 사이에는 40% 넘게 급락을 했고요. 이런 충격파가 전체적으로 금융주까지 영향을 미쳤는데 잠시 후에 맵을 보여드리겠지만 JP모건, 뱅코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등의 종목들이 5에서 크게는 6%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이런 초대형 은행들에게도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고 거의 은행주의 하락은 3년 만에 가장 큰 폭의 하락을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금융권이 무너진다 이런 것들은 시스템 리스크는 곧 금융위기라는 그런 분위기를 그런 단어를 좀 끌어오게 하는 상황이 연출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라는 판단으로 어제 시장은 밤사이에는 좀 충격을 받은 모습이었고요. 그래서 어떤 분위기였느냐 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몇 기업들 뭐 오른 기업도 있긴 했습니다. 뭐 인텔, 일라이 릴리, 제너럴 일렉트릭, 초록불 켜고 있는 종목들이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모두 큰 폭의 하락을 보였던 몇몇 종목들 보이시죠? 일단 비테크 종목 가운데서 마이크로소프트 0.5% 선방을 했고요. 애플 주가 1.4% 하락, 구글 2%, 메타 1% 하락, 아마존 1.7% 하락 예선 머물렀지만 엔비디아 주가가 3% 넘게 빠졌고요. 퀄컴도 3% 넘는 하락을 보였습니다. AMD는 그나마 좀 덜 빠졌는데 요즘에 상대적으로 AMD 주가가 양호하죠. 1.57% 하락. 그리고 뭐 디즈니 넷플릭스의 주가도 3에서 4%대 함께 빠졌고요. 테슬라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고점 대비해서 지금 200달러대에서 172달러대까지 밀려나는 모습 어제는 5% 가까이 하락을 했고요. GM과 포드의 주가도 각각 4%대 하락을 했습니다. 그나마 뭐 조금 선방했다라는 거는 필수 소비자 쪽인데 여기도 1% 안팎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월마트, 코스트코 등의 종목들은 1% 미만의 하락을 보였고요. 월마트, 코카콜라는 1% 미만의 하락, 코스트코는 1%대, 타겟도 1.72% 하락을 했고요. 여행 관련한 기업들이 좀 하락세가 짙었습니다. 부킹홀딩스의 주가가 3% 넘게 하락을 했고요. 메리어트 인터내셔널 기업의 주가가 3% 넘는 하락세, 힐튼도 주가가 3% 넘게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앞서 이야기해드렸던 은행주 좌측 하단에 보시면 빨갛죠. 진하게 빨갛습니다. JP모건, 뱅크오브아메리카, 웰스파고, 시티뱅크, 모건스탠리 모두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좀 많이 빠지고 있죠. 그리고 버크셔 해서웨이 주가도 2% 넘게 하락을 했고요. 그나마 비자나 마스터카드, 카드사들은 상대적으로 좀 덜 빠지게 보이는데 어쨌든 1% 안팎의 하락세를 보였고 이 가운데 페이팔은 소폭 강보합권에 머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주 같은 경우에는 국제유가가 다시금 1%대도 추가 하락을 나타냈습니다. 이 가운데 크게는 아니지만 엑스모빌이 0.7%, 쉐브론이 1.5%대,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2.56% 하락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실 작년에 가장 우려했었던 단어 중에 이게 금융위기, 시스템 리스크 이런 것들로 확대되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을 때마다 시장에서는 미국은 괜찮을 것이다. 미국은 걱정할 거 없다라는 이야기로 귀결되곤 했는데 다시금 이 키워드가 수면 위로 떠올랐는데요. 과연 이제 밤 사이에 잠깐의 이슈로 끝나게 될 것인지 이게 추가적으로 어떠한 파장을 부정적으로 만들게 될 것인지는 좀 더 분석된 내용들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좀 무거운 분위기의 하락세 속에서 마감된 목요일 시장 분위기 전달을 해드렸고요. 잠시 심층 인터뷰는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의 이나무 교수와 함께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3프로TV가 전국 방방곡곡 숨어있는 주식 고수를 찾습니다. 내가 박근형 부장, 염승환 이사보다 시장을 더 잘 본다. 내가 이선엽 이사보다 종목 선정이 뛰어나다. 내가 박병창 이사보다 차트 분석 더 잘한다. 이렇게 자부하는 분들, 저 정프로에게 오십시오. 여러분의 실력을 마음껏 뽐낼 수 있도록 판을 깔아드리겠습니다. 전국 증권사 지점의 PB, 주식 브로커, 펀드 매니저는 물론이고 전업 투자자, 슈퍼개미, 스몰개미, 기타 등등 이 시장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과 통찰만 있다면 누구든 환영합니다. 숨은 고수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팔로우 팔로우 미.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는 시간에 6시 42분 지나고 있는데요. 저희 이제 함께해 주시는 우리 애청자, 시청자분들의 댓글 참여를 보면요. 가끔은 와, 이분 진짜 고수다 라는 생각이 들 만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 이제 채팅 속에서만 말씀을 하지 마시고 저희 방송 함께 SML을 참여하셔서 실제로 함께 스튜디오 안에서 이야기를 또 나눠볼 수 있는 시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이번에 심층 인터뷰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의 이나무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잠깐 쉴 때 이거 어떻게 좀 심각한 이슈입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는데 심각한 겁니까? 아니면은 뭔가 이제 조정의 빌미를 마련한 그런 뭔가 깜박이 날자 배 떨어지는 그런 상황인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조정이 시작이 됐고 네. 그러니까 좀 걱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즉 이것이 뭐 경제 위기나 시스템의 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어제 이제 우리 주가 제일 많이 빠진 것을 보면 아까 우리 여행커님 얘기한 것처럼 금융주, Bank of America, 뭐 JP모건이 한 5, 6%씩 빠졌죠. 네. GM포드가 또 주가가 5%씩 빠졌습니다. 자동차주? 그리고 이제 IT 업종 주가들이 많이 빠져서 이 세 가지의 공통이 경기 관련주. 시클리컬 주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얘기가 일부 나왔던 노 랜딩. 그거는 좀 말이 안 됩니다. 왜냐면 비행기가 뜨면 결국 착륙을 해야지 계속 하늘에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랜딩을 해야 되는데 경기가 너무 좋으면 좋을수록 역으로 연준이 금리를 가파르게 higher for longer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경기를 끌어내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우려고 이제 제가 누차 강조하는 것처럼 S&P 기준으로 4천이 넘으면 밸류에이션이 18배가 되기 때문에 너무 부담이 되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경기 금리의 핑계를 대는 거지만 최근 단기 급등한 종목, 그 다음에 시장의 밸류에이션이 너무 과다해서 여기서부터 더 오르긴 어려웠고 제 생각에 당분간은 좀 조정에 들어간다.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최근에 좀 많이 했죠. 네. 그리고 저도 제 유튜브에서 그런 영상을 2월 17일인가 올렸더라고요. 제가 아까 찾아보니까. 그래서 뭐 조정에 이제 우리가 들어갔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경기 민감한 그런 섹터들의 조정이 나타나는 것은 불가피한데 거기에 약간 엎친 듯 엎친 격으로 금융 쪽에 뭐 가상화폐 시장 쪽에서 이제 불거진 여러 뭐 스타트업 관련한 기업에 연관된 은행 이렇게 해서 그냥
겹친 악재가 그냥 드리워진 거다. 요 정도로 생각을. 그러니까 이제 크립토 암호화폐 관련된 리스크는 네. 최근에 오늘도 월스트리트 저널을 보니까 이미 그와 관련된 데이터는 다 공개가 된 거여서 네. 그렇게 놀라울 건 아닌데 아, 결국 경기가 꺾이면 은행들은 부실 채권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가 적당하게 좋고 금리가 적당하게 스프레드가 올라가서 스프레드가 올려가면 작년 같은 데 그래서 금융주들 특히 이제 은행 부분이 이익이 많이 났죠. 국내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근데 이제 경기가 갑자기 급냉을 하면 부실 채권이 생기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리스크가 이제 어제 미국 주가에서 반영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요즘 이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뭐 밤사이에는 그 관련된 기업들 주가 엄청 하락하고 금융주 크게 하락을 했지만 이게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 그냥 연출되는 것이고 그 안에서 좀 강력한 노이즈가 밤사이에 나타난 거구나 정도로 저는 일단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교수님 어떤 주제를 이야기를 좀 나눠볼지 먼저 오늘은 좀 소개해 주시죠. 이제 심플하게 세 가지를 준비했고요. 네. 하나는 이번 주 가장 화제가 됐던 월가의 리포트가 골드만삭스가 애플의 새 리포트를 내고 네. 목표 주가를 199달러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7년 동안 베리시 했다가 그 긍정적인 걸로 바뀐 게 아니라 애널리스트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그게 가장 큰 이유거든요. 그래서 응이라는 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응이라는 그 중국계 미국인인데 뭐 그 시니어는 아닌데 되게 뭐 본인이 거의 100페이지짜리 리포트를 냈어요. 그래서 이제 100페이지? 제가 이 199달러 저는 이 애널리스트의 논리는 동의하지만 199달러는 너무 공격적으로 목표 주가를 정해서 그거에 대한 조금 동의하지 않는데 그 얘기를 드리고 네. 두 번째는 또 다른 화제가 이제 일본에서 있었는데 약간 그 우리 금융시장에서 하면 좀 놀랬던 게 이제 일본 자동차가 이제 3대가 도요타, 닛산, 혼다인데 뭐 지존이죠. 옛날엔 현대가 그것을 따라가고 싶어서 그럴 정도로 근데 지금은 현대차가 더 잘하고 있고 근데 이제 닛산이 넘버 투 특히 네. 이제 품질에 관해서는 닛산 차가 도요타보다도 좋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닛산의 신용 등급이 정크 투자 부적격으로 지금 하향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일본 업체들이 이 게임이 바뀌었잖아요. 네. 전기차 그다음에 결국은 자율주행으로 가는데 여기에 빠르게 대응을 못하면서 이런 식으로 지금 금융시장에서 오히려 걱정을 많이 하는 상황. 그래서 이제 자동차 업계가 이렇게 앞으로 지각의 변동이 앞으로 5년, 10년 동안 되게 많을 거다. 이제 여기서 일본 업체들은 상당히 지금 탈락을 하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드리고 네.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2021년 11월에 제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 바로 그때 뭐 1년이 아니라 우리가 10년을 보유할 종목을 한번 골라보자. 그래서 이제 10개 종목을 골랐는데 제가 작년 초에도 한번 업데이트를 했고 그로부터 1년이 지나서 제가 며칠 전에 영상을 찍어서 올렸어요. 네. 그래서 이제 10개 종목 중에 우리가 많이 아는 테슬라나 빅테크는 빼고 6개 컨슈머 특히 이제 오늘 뭐 필수 소비자 종목들은 거의 안 빠졌습니다. 이제 그런 소비재 종목을 중심으로 제가 고른 종목들 좀 업데이트를 대여섯 종목을 좀 하겠다. 이제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 6년 만에 애플에 대해서 사라라고 의견을 냈는데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애널리스트가 바뀌었다. 그럼 이거는 약간 의견이 바뀌었다라기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골드만삭스가 그동안 애플에 대해서 한 6년 동안 뭐 중립 내지 부정적이었는데 네. 이제 목표 주가를 뭐 170불도 아닌 199달러로 해서 드디어 골드만삭스가 꼬리를 내렸구나. 이제 그게 아니고 전향적으로 바뀐 게 아니고 담당 애널리스트가 교체가 됐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이제 전에 애널리스트는 실력은 있었는데 하여간 이 투자 의견이 좀 많이 틀려서 문제는 됐었고 근데 뭐 리서치라는 게 독립적이기 때문에 뭐 과도한 외압이 있었던 건 아니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떠난 것 같고 조금 젊은 중국계 미국인 애널리스트가 됐고 화제인 것은 이제 어제 애플이 150달러에 끝났죠. 근데 이제 지금 애널리스트의 1년 목표 주가 보통 이제 우리 월가나 국내 증권사도 목표 주가를 제시할 때 지금 2023년 3월이면 1년 후, 그러니까 24년 3월에 예상되는 주가를 이제 발표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애널리스트 평균이 조금 보수적으로 169달러예요. 지금으로부터 한 10%
10% 정도 올라갈 정도로 잡는데 이 골드만의 새 애널리스트 응, 미스터 응은 199달러로 잡아서 30% 이상 업사이드가 있다. 그래서 상당히 화제였고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표지인데 한 100페이지 돼요.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리서치가 새로 애널리스트가 종목을 맡거나 새로 애널리스트가 이제 그 팀에 회사에 합류를 하면 이니시에이션, 카바를 시작한다는 표현을 쓰는데 나 이제 시작해. 그래갖고 이제 알리려고 좀 야심차게 해요. 그래서 애플이 가장 큰 종목이기도 하고 이 보면 애널리스트 이름이 마이클 응. 응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뭔가 좀 보여주려고 아주 두꺼운 리포트를 썼어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논리는 여기 제가 빨간 박스에 친 것처럼 애플도 최근에 강조하다시피 우리는 20억 개의 iOS 기기가 깔려있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에 있는 기기가 전 세계에서 우리 고객들이 애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점이 경기나 어떠한 악재에도 불구하고 항공모함처럼 애플이 순항할 수 있고 결국 그러한 점이 뒷받침이 돼서 애플을 서비스 회사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밸류에이션을 프리미엄을 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199달러라는 게 내년 2024년 기업이익에다가 27배 퍼를 곱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건 지금은 이제 고금리 시대고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을 과거 저금리 시대보다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돼서 27배는 좀 과도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네. 이제 다음 페이지 보면 이제 논리가 그거예요. 그 애플의 아이폰이 지금 전 세계에 그 팔려서 사람들이 쓰는 게 11억 대. 저는 이제 두 개가 있습니다. 한국에 있고 미국에 있고. 네. 근데 이제 신규 수요뿐만 있는 게 아니라 중고 아이폰, 그러니까 새 아이폰이 거의 한 100만 원이 넘으니까 이 서민들이나 이제 개발도상국에 있어서는 중고 아이폰을 그렇게 또 많이 산대요. 그러면 이제 보급 대수가 더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네. 생태계가 더 커지죠. 그래서 그것을 기반으로 서비스의 ARPU, 그러니까 이제 매달 거기서 나오는 그 애플 입장에서 매출액이 계속 증가를 하다 보니까 이 회사의 전체 매출 총액 중에서 서비스 부분의 비중이 지금 33%인데 이게 2027년이 되면, 그러니까 5년 후가 되면 이게 40%가 돼서 거의 이게 반 가까이가 서비스에 나오니까 우리가 프리미엄을 줘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이제 추가적으로 앱스토어랑 애플 TV 플러스, 요즘 콘텐츠 쪽에 애플이 많이 하죠. 네. 이런 점에도 우리가 좀 가산점을 줘야 된다. 이제 이게 이 사람의 논리인데 조금 뭐 의욕적이긴 한데 조금 너무 공격적인 게 아닌가. 1년 사이에 뭐 200달러까지 가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사실 이제 그동안 골드만삭스가 의견이 별로 좋지 않았는데 골드만삭스마저 바꿨다니 라는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는 그 응 애널리스트의 신규 데뷔가 지금 애플로 이렇게 귀결이 되는 거 보면은 우리가 너무 또 큰 의미 부여를 하기에는 조금 애매하겠네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애널리스트가 리포트를 할 때 그 시니어들이 모인 커미티가 있어요. 저도 네. 이제 미국에서 다닐 때 커미티를 오래 했는데 그러면 이제 주니어 애널리스트가 발표하면 커미티에서 조금 좀 네가 열심히 하는 건 아는데 너무 의욕적이고 이걸 그냥 낮춰라 그러는데 원래 이거보다 더 공격적이었을지도 몰라요. 아, 그래서 이제 톤 다운을 시킨 거가 이걸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코미티에서 그래도 199달러 목표 주가는 내버려 뒀습니다. 그래서 뭐 애널리스트가 이제 리포트를 낼 때 좀 튀고 싶어 하는 욕망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조금 본인이 생각한 것보다 더 공격적으로 주가를 냈을 수는 있다. 그러니까 뭐 그 분석 내용이나 논리는 아주 훌륭합니다. 그렇죠. 예, 예. 사실 저희가 그 애플에 대해서 항상 그 고평가라고 하긴 그러고 좀 긍정적인 얘기를 할 때마다 항상 나오는 그 키워드들을 자세하게 좀 풀어서 보여주신 건데 과연 이 응 이분의 의견대로 시장이 올해도 흘러가게 될지 애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셨던 일본 자동차 기업 닛산. 닛산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 현대차가 작년에 한 400만 대 만들었고 마진이 영업 마진이 거의 한 8-9% 거의 10% 정도 됐습니다. 근데 닛산이 옛날에 현대차보다도 훨씬 큰 회사인데 제가 어제 찾아보니까 360만 대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미국 가서 렌트카를
뭐 도요다나 닛산, 혼다를 다 보면 10년 전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저께도 외국 그 미국계 연금의 그 헤드가 와서 연금 펀드에 와서 했는데 진짜 일본 회사는 안 변하고 한국 회사 현대기아차의 변화는 놀랍다. 근데 이런 걸 반영했는지 S&P 세계 뭐 최대 신용등급 회사가 그 닛산의 신용등급, 그러니까 이제 원리금 상환 그 리스크죠. 관련돼서 투자 적격이 아닌 투자 부적격에서 가장 높은 BB 플러스로 하향 조정으로 상당히 놀라웠습니다. 이제 그 이유가 여기 이제 제일 밑에 보인 것처럼 뭐 세계 대표적인 자동차 회사 뭐 폭스바겐 이런 회사보다는 장기적인 수익성이 많이 떨어지고 앞으로도 현재 수준인 한 5%의 에베타 마진, 그러니까 영업이익 플러스 감가상각을 더한 그 마진의 수익성이 5% 수준에 머무르니까 전 세계 뭐 자동차 업체치고 뭐 상당히 하위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저수익성의 그 덫을 벗어나기 좀 어려울 것이다. 네. 상당히 우려한 목소리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반면에 테슬라는 뭐 당연히 잘하고 있고 한국에도 우리 현대 기아차, 현대차 그룹이 상당히 일본 업체들보다 잘하는 상대적인 비교 우위가 되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자동차 업계가 톱10의 지각 변동이 앞으로 10년 동안 엄청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간단한 이슈고요. 저는 사실 오늘의 키포인트는 여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가 우리 이 교수님과 처음 방송 시작하고 나서 그때 이제 관심 가지고 계시는 기업들 소개해 주신 후로 저는 사실 그 기업 되게 열심히 보고 있거든요. 10대 종목을 이나마 좋은 주식 연구소에서도 한 35분 정도 영상으로 공개해 주셨는데 오늘은 컴팩트하게 이 기업들을 좀 소개해 주실 예정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원래 그 종목을 추천하면 다시 한번 리뷰를 해 주는 게 맞거든요. 네. 그래서 한 16개월 전에 2021년 11월에 10개 종목을 제가 골랐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컨슈머 공식적인 컨슈머 주식으로 분류되는 게 6개예요. 테슬라까지 원래 포함이 되거든요. 근데 테슬라는 실질적인 펀디멘털이나 주가의 움직임은 이제 테크처럼 움직이니까 컨슈머가 5개, 테크가 4개. 그다음에 이제 금융주를 빼놓을 수가 없어서 이제 1, 2년을 놓고 보면 제가 모건 스탠리나 JP 모건을 추천했을 텐데 10년을 하니까 지금 구조 조정 중인 시티 그룹을 추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컨슈머 5개, 시티 포함해서 이제 6개 종목을 제가 간단히 네. 최근에 어떤 상황이고 그 논리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랑 두 번째 종목은 P&G와 Hersh인데 네. 둘 다 그 필수 소비재예요. 그러니까 이제 경기와 무관하게 수요가 꾸준한데 P&G는 이제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뭐 세제, 타이드, 뭐 그다음에 뭐 오랄비 치약, 뭐 그다음에 뭐 그 질렛 면도기. 그래서 이제 물량은 매년 3에서 5% 정도 꾸준히 늘어나고 가격을 꾸준히 올려서 매출액하고 이익이 한 연 한 5에서 8% 증가를 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이 회사는 한 3% 배당을 주니까 기업이 한 7, 8% 성장을 하고 한 2, 3% 배당을 받으니까 한 10%에서 12% 매년 그 어떻게 보면 투자 성과를 기대할 수 있고 지난 5년 동안도 주가가 한 2배 올랐어요. 근데 이제 일부 투자가들은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퍼가 23배로 높다. 근데 워낙 비즈니스가 안정성이 있고 주주 친화적이기 때문에 펀은 항상 높았고 앞으로도 이러한 높은 펀은 유지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중국 리오프닝의 수혜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좀 쉬었어요. 네. 1년 정도. 그래서 이익이 상향 조정이 좀 될 가능성이 있다. 네. 그런 얘기를 드리고 Hersh는 저는 좋아했지만 예상보다도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지난 1년 동안도 주가가 한 35% 올랐고 5년 동안은 160%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초콜릿 비즈니스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메이저 업체들은 영업이익률이 20%가 넘어요. 네. 그래서 Hersh가 제일 큰 회사는 아니에요. 그 Mars라는데 비상장이 제일 크고 거기 시가총액이 추정해보면 한 200조 원이 넘는 걸로 예상이 되는데 Hersh가 시가총액이 60조 원이 넘고 여기 워낙 좋은 회사고 성장도 많이 하고 거의 한 매년 10% 이상 성장을 합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 가이던스도 한 주당 순이익이 11% 성장할 걸로 회사가 가이던스를 줬어요. 그래서 퍼가 되게 높아요. 25배. 네. P&G보다도 높은데
배당도 많이 주고 아주 좋은 패밀리 기업이기 때문에 퍼가 높지만 믿고 투자해 볼 만한 기업이다. 근데 뭐 지난 한 코로나 상황에서는 어느 기업보다도 꾸준히 계속 이익이 증가해서 뭐 프리미엄 밸류에이션을 많이 받아서 그런 면에서 조금 부담이 되는 건 맞지만 네. 주가가 조금이라도 하락을 하면 한번 우리가 그 검토해 볼 만한 그런 아주 우량 종목이다. 이제 필수 소비재 P&G 헐시였고 제가 명품 회사를 두 개를 넣었어요. 네. LVMH랑 케어링. 왜냐하면 여기는 이제 그 경기 관련 소비재여서 경기의 영향을 많이 받지만 전 세계 중산층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명품에 대한 수요는 진짜 그 꾸준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그다음에 이제 공급을 대체할 데가 없다. 왜냐하면 결국 앵글로색슨 게르만도 명품을 못 만들고 버버리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중국의 짝퉁도 뭐 제대로 된 짝퉁은 없고 그래서 프랑스인과 이탈리아인들밖에 못 하는데 이제 그게 LVMH랑 케어링이죠. 그래서 네. LVMH는 75개의 그 명품 브랜드를 가진 럭셔리 왕국이고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헐시나 P&G보다도 마진이 더 높아서 영업이익률이 거의 30%에 육박을 하고 뭐 그 코로나일 땐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다가 중국 리오프닝 좀 되고 그러면서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회복이 돼서 여기는 퍼가 뭐 한 30배 가까이 됐다가 최근에 좀 내려와서 25배 그래서 여기도 하여간 끄떡이 없는 진짜 좋은 회사다. 그래서 이제 파리에 상장돼 있고 미국에서 OTC로 살 수 있고 네. 케어링이 어떻게 보면 진짜 중국 리오프닝 수혜주예요. 왜냐하면 이제 여기는 매출의 60%, 이익의 70%가 구찌인데 중국인들이 구찌의 사랑하죠. 진짜 그 진 팬이죠. 근데 이제 구찌의 그 이제 얼마 전에 물러난 해고당한 디자이너가 너무 중국인을 대상으로 구찌 디자인을 해서 뭐 드래곤, 뭐 비다닝어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서 네. 브랜드에 대한 피로감이 쌓여서 최근에 구찌가 조금 뭐 4분기도 보면 실적이 안 좋고 그랬어요. 네. 근데 지난달에 그 프라다 출신 그 디오르 출신인 사바토 드 사노라는 수석 디자이너를 영입해서 브랜드를 지금 재건하는 중이고 네. 그래서 이 회복을 한번 기대해 볼만 하고 LVMH보다 여기는 퍼가 좀 낮아요. 한 17-18배. 그래서 우리가 한번 기대해 볼 만한 그래서 뭐 우리가 보통 하는 구찌, 보테가 베네타, 입센 로랭 뭐 그다음에 이제 알렉산더 맥퀸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하는 그러니까 네. 시총이 한 80조 원쯤 됩니다. LVMH는 시총이 한 500조 원이 넘고 네.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이학년 교수도 아마 좋아하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이제 나이키가 좀 고생을 했어요. 코로나 네. 때 공급망 문제도 있고 그런데 이제 이러한 것을 극복해서 정상화가 되는 마지막 단계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그래서 최근에 보면 재고도 이제 본격적으로 최근 분기 실적을 보면 감소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회사는 브랜드가 뛰어나고 제품 성능도 좋고 고객 충성도가 높아서 경기에 영향을 받지만 영향을 그렇게 많이 받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퍼가 실제 30배가 항상 넘었는데 최근에 보면 퍼가 조금 내려와서 한 25배에서 30배 수준 뭐 여전히 높긴 하죠. 근데 이제 워낙 브랜드가 뛰어나서 이제 그런 거가 있고 최근에 지난 분기부터 실적이 좀 돌아서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얼마 전에는 2023년 가이던스를 상향을 해서 금년 내년에 상당히 많이 회복이 기대가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시티그룹 금융주 중에서 이제 이건 턴어라운드 주식이에요. 그래서 미국은 금융주주들이 보통 PBR이 한 1배가 넘는데 제일 낮은 게 골드만이죠. 퍼가 거기도 한 1배가 되는데 여기는 0.5배.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금융주가 저평가됐다 그래서 KB 신한 같은 데가 그 중에서 높아서 0.4배, 5배인데 그 정도이고 주가가 낮다 보니까 배당은 꽤 많이 해서 배당 수익률이 4%. 작년에 배당을 한 5%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주가의 장점은 보통 금융사가 구조조정을 하면 5년 이상 해야 되는데 구조조정에 지금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서 결국은 실적이 좀 호조가 될 거고 작년에 구조조정의 그 틀을 확실히 다진 해고 리스크 관리 이런 부분을 강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렇게 좋은 게 자본 비율을 그 맞추는 것을 조기 달성을 해서 올해
하반기부터 자사주 매입을 본격적으로 할 거예요. 그동안은 자본 확충을 하느라고 배당만 하고 자사주 매입을 안 했는데 기대 수준이 워낙 낮고 자사주 매입을 한다면 뭐 이것은 1년을 보고 투자하는 주식은 아니에요. 보면 3년, 5년, 10년을 보고 하면 상당히 좋은 성과가 기대가 된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관심 갖고 계시는 이제 10개 기업에 대해서 이전에 한번 말씀해 주셨던 종목들에 대해서도 리뷰를 들어봤는데요. 요 이제 사실 저희는 굉장히 컴팩트하게 전달을 해 드린 거고요. 이나무의 좋은 주식 연구소에 2030년까지 장기 보유할 만한 10대 종목 해서 영상을 또 따로 우리 교수님께서 올려둔 게 있으니까 여러분들 함께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심층 인터뷰 시간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의 이나무 교수 함께 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함께하고 있는 시가 7시 6분 지나고 있습니다. 6시 아니고요. 7시 6분입니다. 이번에는 월가의 소식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한영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혹시 떡 소식 들으셨어요? 떡 소식? 떡이요? 네. 아니요. 떡 소식 못 들으셨어요? 아, 네. 우리 장석 부사장님이 네. 혼자 드시려고 네. 위원님한테 말씀 안 드렸나 봐요. 왜요? 어제 저희 이제 애청자분께서 미국에 계신 분인데 네. 이 미스터 문이라고 불러야 되나요? 문 시성을 가진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이세요. 문 선생님이? 네, 문 선생님께서 네. 그 먼 타국에서 네. 아, 진짜? 거기서, 거기서 보낸 건 아니고 네, 네, 네. 떡 선물을 보내주셨더라고요. 아, 감사합니다. 그래서 네. 어저께 장석 부사장님께 전달 드렸는데 아직 아, 취향 저격하셨네. 왜냐하면 저는 이제 떡을 잘 아주 좋아하는 건 아닌데 네. 장우석 부사장은 진짜 떡을 좋아합니다. 아, 그 집안이 다 좋아한대요. 그래서 가끔 여기 그 산불에 홍보하는 그 회사 있죠. 떡 같은 거 해주시는 분 있잖아요. 무슨 절편인가 뭐 있는데 거기요. 그 백년화편, 백년화편, 네. 백년화편 네. 있잖아요. 네, 엄청 드시죠? 그거면 이제 한 박스 이렇게 받잖아요. 하루에 다 드신대요. 진짜 그걸 하루에 다 먹는다. 아마 그래서 어제 박스 언제는 모르겠지만 이미 어제 밤이랑 오늘 아침에 다 드실 겁니다. 아, 그거 어려울 텐데. 그래요. 저희 그 마지막 미장원의 광고에 떡 광고하시면 진짜 대박 날 겁니다. 진짜. 알겠습니다. 네, 네. 아, 떡상하는 그날까지 항상 말씀드리면서 백년화편 소개해드렸는데. 아, 저분 이제 아시네요. 힙합맨? 힙합맨 제가 잘 안 보이는데. 네. 이항영 의원은 빵을 좋아한다는데. 아, 끝나고 나서 이제 빵. 아, 빵 좋아하죠. 제가 솔직히 예. 좋아합니다. 아, 어쨌든 감사드리고 저희가 떡 먹고 열심히 힘내서 네. 방송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밤사이 시장 상황이 좀 이제 안 좋은 얘기들이 있어서 그렇게 웃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약간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고 네. 그러다 보니 영향이 실제로 가장 컸다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이거는 이 은행은 아시는 분 꽤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거를 그 저희가 뭐 특징적으로 가능 손해겠지만 소위 그 실리콘밸리 뱅크라고 해갖고요. SVB인데요. 근데 이거를 추천하고 얘기했던 증권사가 꽤 있어요. 국내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왜냐하면 소위 벤처 캐피탈리스트 같이 된 거죠. 왜냐하면 실리콘밸리에 수많은 처음에 초반에 있는 기업들한테 투자를 많이 해준 겁니다. 투자를 했다는 것 자체가 돈을 많이 빌려주고 주식도 있었겠죠. 어찌 됐거든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것이 이제 약간 시장도 어려우니까 돈의 자금 수요가 많아지고 그러니까 쉽게 해서 죄송합니다. 쉽게 해서 미스매치가 발생한 거죠. 아, 나도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찌 됐건 네. 그곳이 이제 모 회사가 있어요. 그게 바로 실리콘밸리 뱅크 파이낸셜입니다. 그래서 줄여서는 SVB예요. 거의 파이낸셜인데 그게 오늘 60%가 주가가 날아갔습니다. 그렇죠. 지금요. 그래서 그게 충격받으면서 금융주가 완전히 떨어졌고요. 금융주도 보여드렸지만 금융주 업종의 7%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KBW 같은 게 있습니다. 나스닥 그리고 특히 그 중에서도 지역은행을 다루는 것이 또 XRE 뭐 이런 게 있어요. IL인가 뭐 그게 있어요. 근데 곧 나중에 보여드릴 텐데 그런 것들 하면서 뉴욕 주시장이 이제 그런 것들이 막판에 더 불러거지면서 주가 급락을 했죠. 그래서 그렇죠. 나스닥 2%. 어저께 나스닥과 S&P는 보합이잖아요. 근데 오늘 이런 것이 거의 2%. 이거 막판에 한 1시간 정도에 다 떨어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우도 1.6%가 떨어졌는데 바로 이겁니다. 아, SVB 파이낸셜이고 실리콘밸리 뱅크의 모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주가는 7분의 1 토막 났어요. 네. 7분의 1 토막이고 오늘 하루에 60.4%가 날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건지 보여드리겠는데 바로 이분이 오너인데요. 보유 투자 증권 대부분 채권이라고 해요. 에쿼티인데요. 채권인데 채권과 예를 들어서 모기지 관련 채권들이 보유한 것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은 22억 5천만 달러 정도를 매각했는데 여기서 손실이 18억 달러가 발생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파느냐는 거죠. 그걸 왜 어떤 일이 벌어졌냐는 것인데요. 은행이라는 건 이런 거 아닙니까? 은행이라는 건 장기적인 그 돈이 들어오면 장기적인 채권을 많이 투자한 거 아닙니까? 네. 투자하고 있다가 사람들이 이제 빌려주기도 하고 막 이러는 건데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가만히 채권을 장기채를 갖고 있단 말이죠. 여도랭크가 무슨 20년짜리, 10년짜리 채권을 갖고 있어요. 자동차를 사면 채권 사는 게 아직도 있는지 네. 있지 않습니까? 때문에 대부분 이제 우리 할인해서 팔죠. 그럼 10년 동안 갖고 있을 수 있잖아요. 아니면 부동산 좋아하시니까 부동산 살 때마다 채권 사죠. 대부분이 할인하잖아요. 법무사 부동산 할인하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갖고 있는 분이 있단 말이죠. 그 갖고 있는 돈은 만기까지 뭐 5년이 됐건 10년이 됐건 그 가치가 변하지 않습니다. 갖고만 있으면 끝까지 가면 부도날 일도 그 필요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그 채권의 금리가 계속 변하잖아요. 채권이 금리가 변하면 그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채권의 위험이자 뭐 기회일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서 지금 최근 들어서 갖고 가면 되는데 아무 문제를 갖고 가면 되는데 은행에서 그런 손실을 각오해서라도 파는 건 어떤 경우가 있겠습니까? 여동국께서 생각하시게 은행에서 보유한 채권을 지금 손실이 뻔히 나는데도 갖고 가면 그냥 그 손실 날 게 없는데 끝까지 만기까지 갖고 가면 되는데 중간에 손실을 각오 나서 팔 때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죠. 은행에서 돈을 달라고 예금 인출이 나온 거죠. 은행에 사람들이 와서 돈을 잡고 내 돈을 판매하고 돈을 돌려달라면 돈을 줘야 되는데 네. 물론 일정 수준 다른 데서 돈을 빌리면 되지만 그게 어느 한도가 넘으면 할 수 없죠. 손실을 각오하라도 물건을 파는 거 아닙니까? 그쵸. 재고를 여러 번 파는 거랑 똑같거든요. 손실을 각오하고.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지금이야. 그러니까 그런 분에서는 손실이 18억 달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가 엄청나게 난 거죠. 그러면 이거에 관련해 플러스 무슨 얘기가 아니야? FDIC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연방 보험공사입니다. 연방예금보험공사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일 겁니다. 연방예금보험공사로 저는 해석을 했는데요. 미국 은행업계가 전체적으로 약 6천억 달러의 미실현 투자 손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대부분 채권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채권이라든가. 손실을 보고 있는데 아직은 이제 뭐 환매 신청을 안 했. 말씀드렸다시피 10년, 20년짜리를 장기채를 갖고 있으면 손실 나거나 팔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장부상은 손실이 날 수 있다고 표시를 하겠지만 그건 자기 계속 갖고 가면 되죠. 계속 운영하면 되는데 문제는 중간에 날아가는 겁니다. 중간에 팔았을 경우는 손실이 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나는 채권이 내가 샀을 때 만 원이었는데 지금 금리가 1% 재료금리에서 5% 막 갔잖아요. 그럼 이제 순수가 떨어지는 거죠. 그게 미실현 투자 손실인데 그것이 약 6천억 달러가 있다는 것이 되겠고요. 여기 보면 말씀드렸다시피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 최근 작년 또 금리가 올라가기 직전까지 초저금리 시기에 유동 막 사람들이 돈이 들어오니까 유동성 자금을 어떻게 했냐. 그럼 채권을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대로죠. 장기채를 갖고 단기적으로 금리가 올라가고 최근에 사람들이 돈을 달라가면 문제가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모든 사단이 발생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4대 은행이요. 이제 오늘은 그 SVB는 이제 그냥 여러분들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 계시겠지만 어쨌든 대표 은행, 지역은행에서 가장 커진 은행 중에 하나인데 4대 은행이 오늘 시가총액이 470억 달러가 증발했습니다. 가장 많이는 뭐 예를 들어 찰스워카 때문에 10% 넘게 막 떨어졌거든요. KBW가 이제 나스닥 뱅크 인덱스인데요. 오늘 7% 이상 떨어지면서 3년째 최대 폭락이 났습니다. 이게 다 미실현 손실에 대한 우려감이 확산된 거죠. 특히 여기서 보면 이제 지역은행 같은 건 문제될 수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오늘 이제 이게 종가랑은 약간 안 맞을 겁니다. 이게 다 시차가 있기 때문에 보시면 이렇게 많이 떨어진 거죠. JP모건이 5%, 뱅크오메리카 6%. 시간에서도 뭐 약보합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시티그룹 4%, 웰스파고 5%, SVB 파이낸셜이 61%, 투리스트 파이낸셜이 40%, 찰스압이 12%, 캐피탈원이 3.5%. 그리고 지역은행 등 훨씬 더 많이 떨어집니다. 지역은행이요. 그러니까 지역을 기반한 거. 영어로 보면 리저널 뱅크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리저널 뱅크로 엄청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그런 미국은 선물 옵션이 종목별로도 활발하고 ETF도 활발하고 공매도가 완전히 자유롭잖아요. 어저께 참 집에 가면서 지하철 볼 때 제가 댓글 다 보는데 미국의 공매도는 뭐 한다 안다 얘기하는 그냥 무조건 다 되는 겁니다. 지금 개인들이 다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미국의 지역은행. KRE입니다. KRE ETF가 이건 리저널 뱅크예요. 그래서 주요 IB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역을 기반하는 것, 지역이 기반한 것들이 대부분이 모기지입니다. 모기지. 개인 및 상업 그런 소상공인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대부분이죠. 네. 그거에 대한 옵션 거래량을 보십시오.
옵션거래라는 거는 폭주했죠. 그러니까 뭐 이걸 사는 사람도 있고 파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거래가 됐지만 어떤 풋옵션 이렇게 거래라는 것이 시장에 불안 심리를 가져왔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늘 시장에 가장 큰 압박 요인이었고요. 이것이 우리가 이것뿐만 아니라 약간 벗어나면 뭐라고 되느냐 늘 말씀드리지만 레버리지를 많이 일으키면 제가 진짜 위험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너무 성장주나 IT 일변도 하면 그냥 지금 불안할 수 있다. 그래서 분산 투자를 제가 진짜 계속 강조드리고 있잖아요. 오늘 특정한 주식은 보여드릴 없겠지만 오늘 보시면 많은 사람이 좋아하는 3번 내지 4번 주 오늘 완전히 급락했습니다. 지금 어제 오늘 특히 오늘 크게 떨어졌는데 그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지금요. 그래서 저도 3번 4번 좋아하는 게 꽤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것도 있고 저도 뭐 10배 기대했지만 아직까지 뭐 아직 뭐 바리반토막 되고 있고 최근 들어서 이번에 4분기 실적 발표할 때 그런 것들 주가 급등한 건 많은데 제가 그날도 그 이후에도 그런 거 지금 투자하시면 너무 단기적으로 보면 아주 속상할 수 있다고 제가 경고해드렸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 완전히 급락세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시장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안전한 거 위주로 가셔야 되겠고요. 종목별로 보더라도 레버리지가 높은 것들이 있죠.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힌트를 하나 잠깐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따로 준비를 못했고 네. 자료는 제가 오늘 금요일인가요? 네. 오늘 밤에 또 위장원 나오시나요? 나온다기보다는 이제 자다가 불려나가는 거죠. 근데 잠을 들어가면 못하는데 네. 제가 지금 준비를 해갖고 기준을 좀 해갖고 분류를 해드릴 텐데 제가 머릿속에 있는 거를 잠깐 설명드릴 테니까 좀 자료는 따로 뭐 준비를 못했습니다. 좀 정리해 보시면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 종목별로 찾아보시면 약간 그런 재무제표나 이렇게 그 공시 자료 보면 찾아볼 수 있는데요. 아니면 그런 거 계산된 걸 찾으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는 국내 증권사도 그런 걸 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어떤 기준을 보냐면 예를 들어서 3년 내 만기 채권의 비율이 높은 거 뭐 그런 것들도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본인의 개인에 따라서 5년 내 될 수 있는데 보통상 뭐 1년에서 3년 내 만기 채권 비율이 높은 거 그게 있겠고요.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장기채보다는 소위 변동금리 채권이 많은 사람들. 네.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 이런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전세자금 대출 많이 하잖아요. 전세대출 하는데 예를 들어서 고정금리로 하는 분이 있고 일정 부분은 나는 변동금리를 많이 높여온 분들이 있는데 누가 더 불안하겠습니까? 변동금리를 높은 분이 불안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변동금리가 높은 것들이 좀 상대적으로 높은 것들 찾아내려면 다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당연히 매출 대비 채권에 대한 비중이 높은 것 당연히 기본적인 것들 몇 가지 검색해 보시면서 굳이 뭐 딴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주식들의 한번 현황 한번 조사해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해보시는 작업들을 좀 해봐갖고 네. 저녁 때나 밤에 한번 대면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은행 관련해서 좀 안 좋은 얘기들이 계속해서 더 전해지 여기에서 이제 더 이상의 뭔가 추가적인 확대가 되지 않아야 되는 상황인데 네. 뉴스가 또 다른 뉴스가 나오는 대로 또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네. 위장원에서도 여러분 내용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금리. 채권금리 내용입니다. 네, 금리는 네. 말씀드렸다시피 금리는 그 오늘 조금 하락했지만 네.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밤에 고용보고서 나오고요. 그쵸. 고용보고서가 몇 시쯤에 나오죠? 오늘 밤에 나오죠. 그 장 시작하기 다 그 시점 전에 다 나오니까요. 장 시작 전에. 네, 그래 끝나니까 뭐 일단 문제가 없겠고요. 다음 그보다 이제 다음 주에 나올 CPI가 있지 않습니까? 그 CPI에 대한 관전 포인트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달에 워낙 예측은요. 6.2였어요. 6.2였는데 얼마나 났냐면 6.4가 났어요. 6.4가 났는데 지금 월가의 컨센서스는 5.9입니다. 5.9인데요. 그 정도 나오면 좋겠죠. 그렇지만 그 이상 나오거나 하면 상당히 또 충격적일 수 있겠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일단 오늘 밤에 부사장님이나 저나 아마 글로벌 라이브 시간에 이렇게 해 주실 것 같은데요. 네. 글로벌 그때 주목하셔야 될 것이 오늘도 그 오늘 SVB 때문에 정신없어서 머릿속만 있고 정리를 못했는데 그 CPI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변수 중에 하나 특히 서비스에 미치는 정도 하나가 지난달에는 약간 다시 올라가서 문제가 됐던 건데요. 우리 레저 및 허스피탈리티 있죠. 접객 및 응대업죠. 레저 및 접객 업종의 임금 상승률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 시간당 임금 상승이 항상 여러분들 보입니다. 항상 저희가 대표 표에 다 나와요. 나오는데 그중에 딴 거보다는 바로 그런 서비스 업종 있죠. 서비스 업종에서도 응대 및 거기 적격 업종. 그게 딱 얘기하면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면 카페나 스시바 그리고 우리나라 한식당 미국에 있는 그분들의 임금이 어떻게 올라갔느냐 안 올라갔느냐.
근데 지난 계속 좀 엄청 그게 가장 높이 올라간 분야입니다 지금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약간 소 주춤거리다가 지난달에 약간 다시 또 우상향 약하는 한숨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표를 보면서 일단 장우석 부사장이나 아니면 제가 되면 일어나면 제가 같이 표를 보면서 어떻게 확인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미국 달러도 오늘 소폭 약세를 보여줬지만 큰 의미는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오늘보다는 오늘 그리고 다음 주에 있던 것들 그 다음 주면 또 바로 그런 FOMC가 열리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지금 미국 달러는 완전히 살아있다라고 네.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금값도 마찬가지, 유가도 뭐 큰 변화는 없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마지막 오늘 내일이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가 내일 응원회원 초청 특별 세미가 있는데 하여튼 저희 봤을 때는 권동 부장의 투자 전략 듣는 거가 정당히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좀 더 리얼한 얘기 해주기로 했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징주로 바로 보겠습니다. 몇 가지만 보겠는데요. 에스테로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테로도는 상당히 잘 나가다가 작년 1년 반 동안 재미가 없던 주식입니다. 그것은 어찌됐건 많이 좋아졌다가 결국은 이제 팬데믹 이후에 어떤 글로벌 여행 수요가 아직까지 위축된 것도 분명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좀 살아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여튼 그런 거죠. 그런 게 에스테로도가 오늘 현재까지도 큰 재미는 없어요. 지금 이게요. 근데 보면 소세테 제네럴에서 어저께요. 의견을 중립해서 매수를 올렸어요. 그리고 이들이 중국인을 비롯해서 글로벌 여행 수요가 2023년에 큰 폭으로 회복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얘기했고요. 특히 글로벌 명품 브랜드 ETF의 대부분이 에스테로도가 상위권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지금요. 그럼 이제 저희가 이제 명품 브랜드를 얘기하잖아요. 간혹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댓글창에서 미국에서 ETF 없어요? 뭐 이런 얘기하는데요. 미국에서 ETF가 등록된 건 있는데 거래가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큰 의미가 없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ETF는 어디서 거래해야 되냐면 독일이면 독일, 프랑스에서 거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럽 주식시장도 여러분들이 국내 여러분들이 거래하시는 곳에 한 95%는 다 됩니다. 근데 다만 해외 그 주식도 미국과 유럽과는 수수료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유럽이 되는 모바일이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HTS나 뭐 오프라인 뭐 이렇게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알아보셔야 되겠는데 참고적으로 보면 이 제가 말씀드리면 이 대표는 이름값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름값 글로벌이요 글로벌. 럭셔리의 GLUX가 대표 ETF입니다. GLUX. 네. GLUX예요. 그런데 이건 사상 최고가 수준이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보면 일곱 번째로 들어가는 거가 에스테로드가 들어갑니다. 5% 정도 포함되어 있고요. 참고적으로 보면 여기 들어가는 거 LVMH죠. 네.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리시몽이라고 바람하고 우리나라 법인은 리치몬이라고 돼 있습니다. 아, 리치몬. 리치몬이 까르띠에랑 피아제 같은 것들을 네. 갖고 있고 이게 알고 보면 세계 글로벌 2위 브랜드입니다. 이거는 더 쉽지 않습니다. 이거는 상장이 어디에 있냐면 스위스에 돼 있습니다. 스위스. 사기 어렵겠군요. 근데 되는 데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요? 아, 되는 데 다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증권사가 되진 않지만 네, 일부. 일부 된다라고 보셔야 되겠고 에르메스, 그리고 테슬라가 여기 들어가죠. 테슬라가 들어간다. 벤츠도 들어가고요. 캐링 들어가죠. 에스테로도. 디아지오가 재밌습니다. 디아지오가 저거잖아요. 술. 네, 들어가고요. 요거 있죠. 요거. 페르노드 리카드. 그거에선 모르겠어요. 이건 좀 모르는데 이것도 찾아봤죠. 이것도 술입니다. 술. 아, 술이에요. 저거죠? 아, 틀릴지 모르겠는데 술로 제가 기억하고요. 다음 페라리가 들어가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미국에 있는 거 거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요거는 GLUX, 프랑스, 독일에 다 거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 한번 보시면. 테슬라가 저 명품 주식에 들어가 있다는 게 약간 의외인데요. 그래서 뭐 일을 했다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는 거죠. 뭐. 네. 네. 근데 보시면 그건 그렇고요. 에스테로도 같은 것도 어제도 똑같이 비슷한 것만 보여드렸는데요. 매출액이 이제 줄고 늘어나는데요. 매출이 늘어났고 작년 이익이 줄어들었다가 다시 올해 말부터 좋아지는 거로 나오고 있고요. 배당금지 꾸준히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이 약간 화면이 약간 흐리게 나오죠. 이게 예상치입니다. 이 예상치는 전부 다 팩트셋에서 가져오는 거거든요. 누가 개인이 찍는 게 아니라서 그런 거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주식도 이런 관점. 여러분들이 거래하시는 곳에 웬만한 거 다 만들 수가 있어요. 저도 만들었으니까요. 매출액 주당수 이런 거를 한번 보시면서 시장은 말씀드렸다시피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이런 걸 좀 보시면서 여러분들 주식을 계속 갖고 와도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겠고요. 네? 하나 더 마지막으로 이거 말씀드리면 적정 주가라는 걸 어제에도 보여드렸는데요. 지금 시장이 진짜 어려울 때는 적정 주가를 좀 봐줘보실 필요가 있어요. 적정 주가. 적정 주가는 말씀드렸다시피 금리가 좀 올라가 좀 떨어지고 회사의 어떤 순현금 이름 이런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계속 말 보통 통상의 경우에는 다시 한번 확인드리면 현재 주가가요 적정 주가보다 상당히 위에가 있습니다. 이게 상례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부분의 주식 여기 위에가 있습니다. 지금이요. 그런데요 큰 주식인데 이게 가끔 내려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내려와 있죠. 이게 약간 내려가 있는데 물론 작년 11월 12월 수준보다는 아니지만 내려가 있어요. 네. 그렇죠. 문제 요것도 같이 내려오고 있다는 게 문제거든요. 지금 이렇게 많이 벌어졌을 때 보셔야 되겠고요. 특히 이런 건 뭘 보셨냐면 엔비디아 같은 것도 내려가 있을 겁니다. 지금. 네, 테슬라도 줄어들어 있지만 내려가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도 많이 내려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셔야 되는데 제가 굳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화장품에서 사상 최고를 가는 것들이 한 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그게 얼타 뷰티 그리고 여러 번 말씀드렸던 엘프요. 엘프 있죠. 엘프. ELF. 올리브 영에도 있고 하는 거. 근데 한번 두 개 나중에 여러분들 숙제 삼아서 한번 해보시면 그거는 적정 주가 저 아래가 있고 주가를 훨씬 높아져요. 그 둘은 고평가입니다. 이 기준을 보면. 그래서 지금은 시장이 어려울 때는 너무 고평가 하시면 지금 머리 아픕니다. 지금은 뭔가 좀 적정 주가보다 좀 아래 있는 거. 그런다? 큰 주식이요. 큰 주식. 그런 걸 좀 장기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는 마지막으로 에스티로더 이야기까지 정리해드렸고요. 오늘의 시간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함께했습니다. 밤사이에도 속이 시끄러운 뉴스들이 많이 전해졌는데 이제 오늘 국내 시장에는 이게 또 뭐 금융주에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아니면 다른 경기민감주에 영향을 미치게 될지 잠시 오늘 아침 라이브를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6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